송년 모임이라고 황춘의 한국연구소에서 우리 대한민국 지식토론 후원들에게 한국을 협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황춘의 연구소 원장님 팀원들을 생각을 모셨고요. 대한민국 지식토론의 자문위원으로 계시는 대건의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분을 모셨습니다. 본 한 분 자기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믿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한국 전통학습 문화예술대 황춘의 전통학습 실장 황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황신혜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지식토론의 회장님, 임동학 회장님을 비롯해서 수석 부회장님과 여기 또 같은 그 관계자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항상 이렇게 형제처럼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많은 분들 모델링들을 예쁘게 만들어서 정말 이렇게 좀 자필하고 멋있는 정말 최고의 반응 한복 모델을 양성시키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신입니다. 팬티는 우리 전통 한복에서 패션 모델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지식포럼 자문위원 배논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작 전에 이 무대에 잠시 올라온 내용을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농어촌 문화체험단을 운영하면서 올해로 16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거창한 단체는 아닐지언정 전국에 우리의 먹거리 등 활동을 하면서 요소 요소 체험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하겠습니다.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는 우리 농업 회원들과 더불어서 제가 약 5개월 전에 드디어 작년에 제가 2018년도에 15주년 기념 행사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 먹거리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을 제가 5개월 전에 친환경으로 쌀도 대한민국에서 나는 쌀로 해서 친환경으로 만든 큰 떡 주식회사를 사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지식포럼에서 대형 떡 케이크를 두고 송년 떡 케이크 커팅식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치고 난 후에 제가 이 떡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숫자만큼 잘 잘라서 또 한 분 한 분 드리라는 우리 임동원 회장님의 명이 있었습니다. 네, 마치는 시간까지 그 역할에 제가 충실할 것이며 저희가 송년잔치 떡 잔탄식을 할 때 여러분도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지금 멋진 연습 여러분들 시켜주신 분이죠. 우리 저기 모델 김수영 씨가 지금 이 자리에 있네요. 잠깐만 여기 앞으로 나오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으니까 우리 그 수석부회장님 김수영 씨가 오늘 그 모델들 워킹 연습 시키느라 고생하셨으니까 박수 한번 여러분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잠깐만 이렇게. 자, 우리 일단 우리 협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이렇게 한복 입은 거 있죠. 이 황신의 연구소에서 만원 렌탈 그리고 22번을 준비를 해오셨어요.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대본의 장문위원님께서 저기 큰 케이크 이게 40만원, 50만원짜리래요. 우리 지식으로 오늘 송년 행사를 위해서 무료로 협찬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경례! 네.